조국혁신당의 7호 영입 인재이신 박은정 전 검사 만나 뵙고 또 상세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네,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현직 검사 신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인터뷰가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네, 기다리다. 한참 됐어요. 장 기자님 연락 주신 지. 네. 네, 굉장히. 근데 제가 이렇게 실물로 뵙기는 네, 처음인데, 저도 처음 네, 뵙습니다. 검사님이신데 굉장히 여리여리하시고, 네. 그래서 이 피의자들을, 사나운 피의자들을 다 어떻게 겪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 편의점 첫 출연이신데요. 저희가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는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뜨거운 연대 인사, 그리고 하도 세상이 사나워서 평화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카메라, 하얀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의 인재 영입 7호 박은정 전 검사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조국혁신당에 정치 입문한 지 오늘 여기서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 많이 좀 정신이 없고 좀 그런데요.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가진 그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발로 뛰고 또 많은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 현장에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이종섭 전 장관 관련돼서 네, 고발장. 저희 당에서 예. 고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발장 접수하는 현장에도 네. 나가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일요일에는 경남도당 창당대회도 네. 참석하시고, 네. 아주 다양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검사로 사실 때와, 그리고 검찰청 나와서 이제 정치 영역으로 오셨는데 좀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전혀 다른 영역이고, 세상인가요? 네. 전혀 다른 세상이고,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검사, 이게 분위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좀그 어색하고, 네.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대표께서 잘 예.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영역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활동에 나서고 계시다라는 후문을 들었는데 사실 맞죠? 제가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네.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과제를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좀잘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결심이 들어가지고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제1 강령이기 때문에 네. 저에게 또 많은 또그 저기 지원을 해주시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도 검사님 함께 정치합시다라는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네.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그래서 근데 네. 그조 대표께서 저한테 제가 해임 이제 통보를 받고 네. 통지를 받고 있을 때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네, 해임 소송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네. 해임 소송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무도하고 네. 지금의 시절이 그리고 그 해임 소송에는 뭐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다른 일도 좀 같이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하셔서 네. 그 말씀에 좀 제가 움직여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제 검찰 주변 취재해보면 박은정 검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은정 선배 같은 분이 검찰에 계시면서, 역할을 계속 해주는 게 검찰에 굉장히 중요한, 검찰의 이미지도 그렇고, 검찰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 같은 분인데, 이런 분이 해임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시는 후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해임 예상을 했고,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했기 때문에 네. 보복 징계가 있을 거고, 네. 아마 중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상을 하고 뭐 소송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 돌아가서 어쨌든 뭐 제가 검사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SNS에도 올렸지만은 행복했고 보람 있었다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이 좀 정상화되고 지금처럼 용산 대통령실에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네. 지금 굉장히 국민적 비난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정상화되고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도 말씀 주신 대로 용산 대통령실의 위성 정당처럼 검찰이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부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윤석열 사단, 네. 친윤 검사들이 네.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주요 포스트에 힘을 가진 자리에서 네. 있으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죠. 검찰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다만 이제 다른 검사들은 친윤 검사를 지향하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가고 싶어 하는 예. 그런 이제 그 전반적인 분위기이고 예. 다만 저는 이제 검찰에서 민생범죄에 만 주로 했던 형사부 검사이고 네. 그래서 그 친윤 윤석열 사단 검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만의 어쨌든 형사부 검사들만의 시각들이 있었고 관점들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개혁 방안들이 있었죠. 네. 근데 그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를 지금 낼 수가 없는 것은 네. 저를 보복 징계를 하는 것을 네. 내부의 메시지를 준 거죠. 네. 반대 목소리를 내면 저렇게 된다. 해서 더더욱 아마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검찰총장이 정치판에 뛰어든 것, 네. 임기를 마치지 않고 그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 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네. 그리고 손준성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네. 그것에 대해서 뭐 징계는 무혐의하고 검사장으로 또 승진을 시키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내부에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검찰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최소한의 염치도 좀 없는 조직으로 네. 전락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떠날 때 미련은 없으셨습니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사직을 두 번 했고 그 개인의 삶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그동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무게감이 컸기 때문에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제 희망 사항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 감찰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고 해임. 근데 해임되면 변호사로도 활동을 3년간 못하게 된다. 네, 그런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보니까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굉장히 단계가 네. 다섯 단계로까지 나눠져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임을 처분했을까요? 찍혔을까요? 네, 찍혔다고 봐야죠. 네. 찍혀서 보복성 수사 징계인데 네. 검사로서 이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제 수위의 징계였던 거죠. 근데 제 해임 사유는 윤석열 한동훈 전 검사장 감찰을 위해서 수집한 수사 자료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에 사용했고 네. 그 감찰위원회에 이걸 공개를 하고 네. 그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파견 검사의 검토 보고서를 좀 삭제를 하도록 수정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네.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수사 기관에서 이미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도 받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1심 판결에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또 판단도 이미 받았던 사안인데 대상자 네. 제가 감찰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재수사 명령이 내려지고 네. 그리고 나서 저희 친정집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네.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네. 수사가 진행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앞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고 대표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본인의 이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네. 박은정 검사님은 공개를 다 하셨습니까? 네, 저는 다 공개했고 예. 그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죠. 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받고 네. 자정 넘어까지 네. 조사를 받았고 또 네. 저는 뭐 출국 금지도 당했고 예. 그 지금 출금 상태세요? 아 지금은 이제 네,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출국 금지 되고 뭐 수차례 소환 조사 받고 예. 압수수색 뭐 여러 가지 그 수사에 굉장히 전 협조를 했죠. 네. 저도 했는데 그 반면에 그 친윤 검사들은 네. 뭐 손준성 전 검사라든가 네. 아, 그 라임 술접대 검사라든가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비번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 때 예컨대 당신 휴대폰 비밀번호 빨리 여세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버틴다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워낙 그 두렵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열게 되기 마련인데 이 검사 출신들이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검사 그 수사를 받는 입장보다도 공직자잖아요. 네. 공직자고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뭐 협조를 해야 되는 그죠. 그게 그 공직자의 의무이고. 네. 그리고 그게 자기가 뭐 잘못된 게 없으면 그 나올 게 없잖아요. 네. 제가 감찰이 적법했다고 1심에서도 판단을 받았고. 네. 2심 항소심에서도 징계 절차가 일부 문제가 있어서 징계 취소가 되긴 했지만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법원으로부터. 예. 그래서 저는 감찰 관련해서는 전혀 저에게 문제를 삼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수사에 성실히 협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도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제가 법조인도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통상의 범죄에서 볼 때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목이 돼서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현직 검사 신분이 그거를 내놓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기력감 같은 거를 느낄 것 같아요.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손준성 검사의 경우 이게 이런 게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이제 네. 검사들이 일선의 검사들이 휴대폰 네. 비번을 네. 제출을 해라 이렇게 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예. 혹시 수사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게 아마 뭐 항의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동훈 위원장은 비밀번호 네. 공개 안 하는데 왜 저한테는 이걸 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범죄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와서 뭐 그게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와서 수사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례가 생겼기 때문에 수사에 굉장히 어려운 네, 일선에서 아마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지금 여당의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의 따님도 사실은 학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그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그런데 무려 11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공정한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네.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건 수사가 그
정말 굉장히 제대로 진행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적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그 압수수색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 조사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국민적 의혹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예, 그 더 나왔고 네. 그렇다면은 경찰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아마 그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혹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만 하더라도 이것도 일종의 이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공,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김학의라는 사람을 출입국 절차에서 출금 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을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생겼는데 이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게 큰 이슈가 돼버리는 이런 방식의 검찰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학의 출금 사건은 네. 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 어떤 그 지금 이제 저희 당에 차규군. 오신 차규근 본부장님 네. 전 본부장님 같은 뭐 비롯해서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학의 출금을 출국을 막으려고 했던 네. 사람들이 오히려 수사받는 그러니까요. 그 중대범죄 혐의자가 출국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네.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예. 그 사건은 잘못된 수사였다. 우리 무죄가 났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밝혀졌는 대도 불구하고 예. 그 검찰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네.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보시면 그 국민들이 과연 이제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가 어째 상식에 기해서 하고 있는가 그 윤석열식 법치와 공정이라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건도 출국을 그 금지시키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걸 네. 막은 것이 잘했다고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 뭐 문재인 정부의 관련자들 그다음에 뭐 저 본인들이 얘기하는 뭐 친문 검사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뒤집는 이런 일을 시도를 했고 많은 또 언론들이 네.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또 보도를 하고 네. 그래서 진행이 되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최상병 네.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사 그 무마를 하고 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 부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수사 의뢰를 하려고 했던. 그래서 많은 것들이 뒤집는 시도를 하고 그 시도가 먹히는 거기서 어쨌든 그것이 승리했던 그것이 먹혀들였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이제 정치를 결심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